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최근에 애플의 입장이 난처하기만 하죠. 중국에서는 자국의 공무원들이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애플 금지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 금지령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조짐까지 나오면서 애플이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이폰 15의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는 해당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프로 시리즈를 담당한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출하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프로 시리즈가 5,300만 대로 전체 생산량의 6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그중에서도 공급 점유율이 62%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수혜 외에도 4분기에 기대해볼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대형 OLED 패널과 자동차 OLED 패널 등 신규 고객 확보와 관련된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고요. 또 전체 매출의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C 패널 수요도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적자 구조에서 본격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분기가 올해 4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목표 주가는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2만 원 선 제시해줬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20% 정도 가격 하락 조정이 나왔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0.7% 오른 13,23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보합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24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텐데요. P&H테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메인 벤더사로도 잘 알려져 있죠. 증권가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OLED 소재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아이폰과 관련돼서 생산 차질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같이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매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24% 개선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도 70억 원대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는 4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은 더 좋아질 것으로 개선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올해 대비도 50%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 70% 껑충 올라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LG 디스플레이 차량용 패널 수주도 현재 금액 자체는 4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수주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추가적인 IT 부품의 수주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패드 OLED 탑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본 증권사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됐던 다른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보면은 이 리레이팅이 필요한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27,000원 선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 3%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4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3% 오른 21,1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